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차량은 바로 KTM사의 RC390 모델과 듀크 80모델, 요 두 차량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M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좀 매니아틱한 차량이다 보니까 바이크에 갓 입문한 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매니악한 차량 특성, 우악스러운 토크감, 뭐 그리고 다소 이제 비싼 가격대의 차량 가격,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뭐 좀 많이 시장에 풀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RC390 모델 더 먼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한 160kg 정도 대 되는 아주 가벼운 공차 중량의 390cc급 단기통 엔진을 채용해서 대략 한 40마력을 초과하는 강한 힘을 냅니다. R3랑 비교가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R3랑 가격대나 배기량대는 비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런 포텐셜 출력 부분에서는 비교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작고 가벼운 차체에서 오는 경쾌함과 그리고 운동 성능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일례로 트랙에서 기록이 굉장히 빠른 차량 중에 속합니다. 단기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상회하는 운동 성능과 빠따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물론 쿼터급에서 이 녀석이 제왕은 아닙니다. 닌자 400이라는 그런 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가벼운 무게와 경쾌한 운동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RC390이 모델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녀석은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작고 가볍고 그리고 휠베이스도 짧다 보니까 코너링의 민감도나 반응성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R3에서 보기 어려운, R3는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하고 RC390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둔한 느낌의 그런 반응이 왔다면, 이 녀석은 직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빠릿빠릿하게 코너를 감아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녀석이 됩니다. 좋다 좋다. 대부분 유저들은 차량이 단기통 엔진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과 그리고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기통수가 떨어지는 부분, 좀 좋지 않은 시선, 이걸 왜 사냐 하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타봤을 때 이 녀석 공회전 상태에서는 거의 경운기가 아닌가 할 정도로 약간 좀 거슬린다면 거슬리는, 이 뭔가 기계 작동음 자체가 좀 많이 거슬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엔진의 잡소리 이런 것들 많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250cc가 넘어가는 단기통 모델의 그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잡소리 그리고 좀 투박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바이크들은 대부분 단기통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라이더들에 대한 인식은 멋있지 않은 배기음과 출력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통 모델을 기피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RC390 모델은 이야기가 다르죠. 이 녀석은 동사죠. 같은 KTM 안에 듀크390이라는 모델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샷시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인 포지션과 진짜 레플리카와 동일한 포지션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자세도 편하지 않고 전경 자세를 취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야 되죠. 그런데 본격적인 코너를 타면서 주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이거 단기통 쿼터라고 무시할 거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구형 R3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 쇼크였죠. 최근 들어서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 이제서야 R3도 독립식으로 채용을 했지만, 이 녀석은 기본으로 제공된 파츠들이 동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고급 수준의 파츠들이 장비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이라든가 동력 성능 나무랄 데가 없지만 고출력 바이크에 대한 목마름, 출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단기통 그리고 또는 2기통 바이크에서 느낄 수 있는 강한 토크감입니다. 그 토크감이 최고 속도는 물론 R3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거나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회전 질감이 떨어지는 만큼 강력한 토크가 나와서 타는데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 자체가 굉장히 오렌지 컬러로 도배되어 있죠. 이 컬러는 KTM의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렌지 컬러, 오렌지 군단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서킷 세팅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탑승했을 때 순정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기는 해요. 앞에 올린즈 카트리지와 뒤에 올린즈 쇼크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행할 때 하체의 부실함이랄까 불안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컴퍼스처럼 찍고 들어갈 수 있는 초보들이 타기에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초보들이 타기에도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그 성능을 다 끌어쓰기 어려울 그 성능을 다 끌어쓰지 못하고 보다 높은 배기량으로 넘어가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트고는 820으로 수치상 조금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막상 탑승해보면은 제가 몸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발착지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시트고는 820mm라고 나와있는데 뒤에서 스펜션 자체가 무릎감이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발착지 상태는 괜찮습니다. 앞서 여기 옆에 있는 890 녀석하고 같은 시트고로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좀 세팅이 되어 있는지 발착지성 같은 경우에 양발이 뒤꿈치까지 꼭 닿네요. 지금은 이제 중고 모델들이 많이 풀렸다 보니까 가격 대비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뭐 아쉬운 점이라고 치면은 몇 가지 초기에 있었던 불량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헤드 가스켓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산 바이크다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일제에 비해서 좀 다소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일제 바이크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감성이 KTM에는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만한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는 라이더들은 굳이 이 돈을 주고 단기통을 사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바이크는 배기량과 기통수가 다는 아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출력이라든지 토크 이거는 R3나 MT-03에 비해서는 좀 더 두텁하고 묵직한 느낌이 맞습니다. 근데 엔진 회전 질감은 잔진 높하고 이런 느낌은 좀 어쩔 수 없는 단기통 엔진의 태생적 한계에 이르지 않겠나 하는데 이 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강한 빠따감 생각하신다면 최고의 장난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 RC30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빠따가 좋습니다. 단기통 쿼터급 최강자죠. RC390 시승해보겠습니다. 단기통답게 진동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인데 토크감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괜찮네요. 이 차량은 현재 지금 올린즈 서스 트랙 세팅이 된 차량입니다. 지난번에 G310 차량을 잠깐 타봤지만 야 G310하고 비슷한 바닥바닥한 느낌이지만 배기량 무시 못하죠. 여기가 상당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가속 위주의 세팅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진동은 약간 간질간질한 정도 우리가 예전에 엑시브나 뭐 이런 차량을 탔을 때보다는 그렇게 불편한 진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링 시에 이 엔진 소리는 약간 좀 거슬린다면 거슬리는 이 뭔가 기계 작동음 자체가 좀 많이 거슬리는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잘잘잘 딱딱딱딱딱 하면서 근데 요거는 뭐 G310 모델도 그렇고 단기통 모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컴프레서라고 해서 시동 거는데 고배기량 단기통들 같은 경우에 경운기와 똑같이 시동 거는데 필요한 엔진 압축을 시동 걸 때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런 딱딱딱딱딱 하는 떠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 요런 소리가 좀 들린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요 녀석 또 아마 그런 디컴프레서가 장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추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고는 820mm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서 스펜션 자체가 조금 무른감이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발착지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앞서 여기 옆에 있는 890 녀석하고 같은 시트고로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 좀 세팅이 되어 있는지 발착지성 같은 경우에 양발이 뒤꿈치까지 꼭 닿네요. 저배기량이라서 그런지 기어변속이 잦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우 빠닥빠닥하다. 빠닥빠닥하게 되었네요. 오 프론트 브레이크 상당히 잘 됩니다. 전형적인 레플리카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R3나 이 친구보다 좀 더 수그러진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교할 대상은 아닌데 비슷한 배기량에 비슷한 금액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자면은 R3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이다. R3는 F차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본격적인 레플리카 자세, 전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동회전 상태에서 R3에 비해서 굉장히 투박한 진동이 올라옵니다. 이 두 차량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뭐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아, 오, 좋다.
가속 잘 되고. 차림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쪼매놨네요. 시트가 벌써 엉덩이가 조금 더 이렇게 닿네요. 딱 오토바이 얼굴처럼 딱 꽂히는 느낌입니다. 라이더가. 서스펜션 자체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재밌다. 아우 재밌습니다. 아 진짜 재미나네. 과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출력인 것 같습니다. 뭐랄까 컴팩트하고 작은 장난감. 저는 솔직히 오늘 지금 차주분께서 이 차량을 지원을 해주셨지만 두 대입니다. 시승해야 될 차량이 우측에 있는 듀크 890도 같이 시승해야 되는데 저는 이 친구가 더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고백이랑 단기통 바이크를 원했거든요. 250cc 이상의 단기통 바이크를 전혀 타보질 못했기 때문에 엄청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이 녀석 참 재미있는 장난감이네요. R3에 비해서 계속 R3랑 비교를 하자면은 회전할 때 거친 느낌은 R3보다는 훨씬 거친 느낌이 들지만 R3에 비 풍부한 토크 R3 못지않게 재밌습니다. 다만 배기음하고 기통수가 줄어든 만큼 엔진 회전 질감, 구회전에서의 그런 느낌, 배기음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타는 즐거움을 원하신다면은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주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력 자체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라면은 이런 진동 간질간질 똥꼬가 간질간질한 진동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뭔가 라이딩 시에 떨어진 소리는 단기통 배기음보다는 F800 시리즈의 그 로탁스 엔진 있죠? 그 엔진 느낌 배기음 소리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빠닥빠닥합니다. 엑시브250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뭐 와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좋다. 좋습니다. 이 친구 아주 재싸고 재빠르네요. 요요 간질간질한 진동. 근데 최대 토크라고 해야 될까? 보통 이 녀석들은 고회전보다는 중회전 RPM 때에서 중저속에서 토크가 좀 뿜어져 나오는데 지금 4단에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DOHC 탓인지 7000 정도쯤에서 빡 나온 느낌인데 토크는 그 이전 RPM 때에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시내에서나 아니면은 조용히 뻘뻘뻘뻘 타고 싶을 때 괜찮은 출력을 토크를 보여주지 않겠나 싶네요. 사이즈는 굉장히 좀 컴팩트하다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한번 세팅 잘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녀석 정말 재밌는 녀석입니다. 자세가 좀 빡센데 요거는 레플리카 배기량으로 보면 안 되죠. 배기량과 실린더 개수로 보면 안 되고 레플리카 요즘에는 R7이라든가 4기통 레플리카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요 녀석도 레플리카 라인업에 무조건 넣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덩 좀 많이 투박합니다. 맞다도 충분한데 이 단기통 사진은 뭐 소위 싫어하시는 분들은 개운기 같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차량 자체의 맛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단기통 콤팩트한 모든 게 콤팩트합니다. 출력 제외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하지도 못하지도 아쉬운 점이 거의 없는 이 차량 엔진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큰 단점을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F3 무공이었다면은 좀 더 편안한 포지션에 괜찮은 장난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녀석은 본격적인데 벨리카로 출시된 KTM RC390 모델입니다. 듀쿠와 듀쿠390과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하지만 이 차량은 다른 성격의 차량이라 봐도 되겠죠.